마시는 핫초코처럼 전기장판 위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처럼 차가우면서 뜨겁고 그래서 좋은 게 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걸 네 글자로 줄인 게 바로 이분들입니다. 6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레드벨벳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완전체 출연은 컬투쇼에 지금 4년 만이에요. 와우.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네, 네,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자, 한 분 한 분 인사 좀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조이입니다. 조이, 조이, 조이. 네, 안녕하세요, 예리입니다. 예리. 네, 안녕하세요, 슬기입니다. 슬기.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웬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웬디. 네,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아이린까지. 야, 4151님이 그냥 보는 라디오를 쳐다보면서 요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어머나, 화사하다! 뮤즈랑 저랑 앉아있을 때는 이런 말을 못 들었군요. 네, 전혀 한 번도. 예, 예, 화사하다고. 야, 무려 4년 만에 이제 컬투쇼에 나와주셨고. 와. 그 하필 그때 이제 4년 전이 그 셀럽파이브랑 나와서 네네, 고생 많았던 그 시기입니다. 네. 이게 뭡니까? 마지막 신봉선 누나. 예, 봉선이랑 영미 씨랑 뭐 다 같이 막 여기서 무대를 흔들어놨던. 예, 지금 신들린 듯. 예, 지금 저기 머리 날리는 게 지금 안영미 씨인 것 같고요. 네. 예. 이때 좀 당황스럽지 않았나요? 괜찮았나요? 아, 근데 또 언니랑 겹치면서 언니들이랑 겹치면서 너무 재밌게 또 언니들이 이끌어주셔가지고 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언니지만 후배들이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팀으로선. 네, 네, 팀으로선. 네. 팀으로선. 네. 와, 사나원님, 영스트리트 웬디 목소리가 너무 그리웠어요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아, 웬디 웬디. 네. 아, 오랜만에 또 라디오 나오시니까 SBS에. 네. 네. 그리웠죠 좀. 네, 너무 그리웠는데 1층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1층 완전 바뀌었죠. 네, 들어왔을 때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네. 근데 스튜디오는 또 그대로여가지고 아, 그리웠습니다. 네. 웬디 네. 씨가 21년 7월부터 23년까지. 네. 7월 영스트리트 DJ를 계속 하셨어가지고. 맞아요. SBS는 워낙 익숙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집 같기도 하면서 네, 아, 너무 편안하면서 그리웠고. 그러니까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조이 씨도 매주 출근하긴 했죠. 어제 왔었어요. 동물농장. 네, 항상 지나갈 때마다 봐요. 네. 그러니까 익숙하시겠어요. 너무 익숙하죠. 자, 예린이 잘 지냈나요? 네, 네. 어떻게 지냈나요, 예린? 저 앨범 준비하고 드라마도 찍고. 연기도 하시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 자, 좋아요. 이따 이제 홍보 얘기를 이제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나온 정규 앨범인 것만큼 홍보를 지금 열정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이대시죠. 자, 홍보 담당 있습니까? 오늘은 조이. 조이. 네. 자, 어떤 앨범입니까? 네, 저희 레드벨벳이 6년 만에 정규 앨범을 냈는데요. 야, 6년 만에. 바로 칠킬입니다. 칠킬. 네, 타이틀곡도 똑같이 칠킬인데요. 칠킬은 고요함을 깨뜨리는 사건이나 존재를 가리키는 신조어고요. 아, 그래요? 칠킬이라고 하는구나, 그러고. 네, 그래서 칠킬의 등장으로 나의 세상이 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칠킬을 그리워하며 다시 붙잡고 싶은 그런 양면성을 담은 밝은 비극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약간 일탈 같은 건가? 그것보다는 고통인 줄 알았던 나의 세계가 지나고 보니 나를 성숙하게 해줬구나. 아. 그 사람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사람이었구나를 담고 있어요. 칠킬. 죄송합니다. 네. 뭐 일탈이라는 단순한 단어를 뜨네요. 예. 크게 혼났네요. 네, 크게 혼났네요. 예, 예. 조이 씨가 아주 제대로 컨셉을 얘기해 주고 계신데 거기서 대도한께 찬물로 일탈을 예. 얘기하시는. 아, 미안합니다. 예. 예. 전 7킬이라고 그랬고 누구 7명을 죽인 줄 알았어요. 아, 더그지 같은 얘기네요. 7명을 죽여 7킬. 게임 단어인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네요. 이 이야기에. 네. 예리 씨가 뭘 좀 아는 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노래 이렇게 지금 평을 했던데. 네.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뭘 좀 아는 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노래. 저희 앨범 10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10곡 다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세련되게 나왔다고 할까요? 노래가 저희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죠. 감이 있는 사람이 듣기엔 딱 좋은 노래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좀 창피하네요. 이제 왜 감 없는 사람은 뭐 모르는 겁니까? 일단 감 아니요, 다 들어주세요. 야, 여러 가지 장르의 노래가 다 들어있다는 느낌이구나, 네. 그죠? 네, 네, 다양하게. 이게 뭡니까? 아, 퍼포먼스는 이번에 어땠습니까? 아, 퍼포먼스는 굉장히 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손을 총 모양으로 만들고. 총 모양을 만들고. 네, 포인트 안무가 이제 와라 칠킬. 네네네. 뭐 요런 파트들도 있고 이게 분위기가 전환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초반엔 좀 서늘하고, 중간에는 좀 밝은 부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무대를 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부분을 딱 이렇게 드러내갖고 챌린지 할 만한 건 뭐가 있어요? 뭐 어떻게 보여드릴... 네네. 예, 한번 보여주세요. 노래를 좀 부르시면. 아우, 슬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 부분을 누가. 예. 여기서 널 기다려 해피 엔딩으로 What a true kill. 오. 멋있네요. 예, 예. 아, 요게 챌린지 안무입니까? 네. 네. 야, 이거 우리는 하기가 좀 아, 어려울 거. 아, 왜 어려울 거 한번 예,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네, 필대로. 아, 8킬이라는 이름으로 7킬 챌린지를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라고 하셨는데. 레드벨벳은 챌린지 많이 하십니까, 원래도? 원래 잘 안 했었는데 네. 이번에 좀 많이 했어요. 저희도 요청을 어떻게 잘 하시는 편이에요? 다른 아티스트들한테? 슬기 언니가 슬기가 잘해요? 요청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웬만하면 원래. 거절을 안 하고 다 해드려서 그래서 이번에 은혜가 풀 까치들이 많지 않느냐. 꼬마시로. 네, 그래서 우리 챌린지 이제 슬기 언니 통해서 많이 요청했었습니다. 지금 다 지금 가고 있나요?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네네. 품앗이 서로 하면서 품앗이 하고 있어요? 네네네. 각자 이제 서로 노래 바꿔가면서 서로 해주고 있죠. 네. UV도 이제 앨범이 나오거든요. 네. 네. UV 이 노래 챌린지 가능합니까? 근데 저희는 이번에 서로 이제 서로의 챌린지를 해주면 되죠? 네네네. 아니 뭐 저희야 뭐 당연히 해드리는데 저희는 춤을 이렇게 챌린지로는 안 하고 이 하두리 캠 챌린지를 한번 해보려고. 이 사진으로? 네네네. 옛날 감성으로, 2000년대 초반의 감성으로. 네네네. 좋은데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네, 네, 좋아요. 한번 올려주시면 네, 좋습니다. 이번 연말은 따뜻하게 대학이 성사됐습니다. 예. 예, 컨셉 사진 반응이 아주 좀 뜨겁다 그러는데 와, 그러네요. 영화 포스터 같은 느낌이에요. 네. 다섯 자매의 이야기 뭐 이런.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맞아요. 그 컨셉이에요? 네. 네. 약간 자매. 자매 느낌으로. 네. 와, 이런 뭐 한국적이면서도 어딘가 으스스한 느낌, 호러 무비 같기도 하고 약간. 네. 약간 미스테리한 느낌이 같기도 하고. 예전에 장하웅련 느낌도.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그거를 좀 약간 얘기해서. 네네. 영감을 받아서. 네. 이게 7킬이 고요함을 깨뜨리는 존재잖아요. 네네네. 근데 호랑이가 사냥을 하러 갈 때 정말 고요하게 다가가서 그렇지. 확 덮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호랑이의 이미지를 착안을 했고 그래서 호랑이에서 좀 발전해서 이런 좀 한국적인 이미지가 좀 나왔어요. 네. 자꾸 저희 앨범을 걷다가 조용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는 대중들의 마음을 덮치는 거군요. 덮쳐서 빵 매력을 그냥 발산하는 곧단 상황. 그죠? 이번에 이 컴백을 위해서 멤버분들끼리 정말 지겹게 회의를 또 했다고 합니다. 지겹게 회의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지겹게 했습니까? 오랜만에 나오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지. 계속해서 다른 이제 팀들이랑 소통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유독 또 조이가 의견도 되게 많이 조이가 네. 각자도 많이 냈지만은 그래서 컨셉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유희 씨가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네. 반영된 아이디어 중에 하나 뭐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일단 이런 좀 서늘한 한국적인 컨셉과
이제 뮤직비디오를 그동안은 퍼포먼스 위주로 했다면 좀 네. 다섯 자매의 영화 같은 스토리를 담은 그것도 많이 반영이 됐고요. 이게 회사가 센터제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많이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졌더라고요. 아, 네. 컨셉 자체를 아이디어를 내신 거네요, 그러면. 그러네. 자, 일단 그렇다면 레드벨벳의 신곡 7키를 지금 들어볼 텐데 노래를 저희가 나가는 동안에 살짝 퍼포먼스 좀 보여주시죠. 좋습니다. 아, 그럼 너무 감사하죠.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음악 나갑니다, 여러분들. 7키입니다, 7키. 컨셉을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이제 감상해 보겠습니다. Let's go. 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it to. Yeah yeah. Everybody call it to. Yeah yeah. 스타일 쇼 컬트 쇼. 자, 여러분 친구들, 스페셜 컬투쇼 레드벨벳과 함께 특별 초대석 2부의 문을 엽니다. 아우, 7킬 퍼포먼스가 너무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초반에 좀 약간 좀 싸늘한 느낌이 좀 있다가 네. 뒤에는 좀 밝아지네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네. 멜로디도 그렇고. 네. 아니 한 1절 정도만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전곡을 다 네, 완곡을 다 해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보여드렸죠,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문자 좀 읽어주실래요? 2723님이 아 이래서 레드벨벳 레드벨벳 하는구나 보라로 보니 황홀하네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웬디가 하나 더 읽어줄래요? 네 전은옥님 가까이 방청객들이 있어서인가요? 수줍은 듯 웃으며 춤추는데 베테랑인 아이돌이 신인 아이돌처럼 풋풋함이 느껴진 무대였어요. 늘 음방에서만 보다 새롭네요 라고 오,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웬디 오, 오랜만에 네. 문자 읽어요. 아 너무 좋네요. 근데 많은 가수분들이 늘 컬투쇼에 오시면 그 얘기를 하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무대에 서보셨던 분들도 여기가 제일 떨리신다고. 오, 네. 맞아요. 이게 너무 밝아서 그런가. 얼굴도 밝고 너무 앞에 있고. 오, 네네네. 그래서 너무 그게...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긴장이 좀 되더라고요. 예리가 좀 긴장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어, 네 좀 네. 라디오도 되게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적응이 안 돼요. 자 문자 또 하나 읽어주. 조이가 하나 읽어주실래요? 아 서미진님이 예리 치마 어깨끈이 자꾸 내려와서 잡아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2485님이 그 와중에 멜빵이 26번 내려갔다. 나 그걸 세고 세서... 계셨어. 퍼포먼스 하시는 동안. 2485님 부담스럽네요. 뭐 그거... 26번. 한 번, 두 번, 얼마나 세 번 내려주고 싶었으면. 그걸 다 세고 있었어. 와. 아이린 씨가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최유림 씨 거. 네, 최유림 님이 레드벨벳이 이번 타이틀곡 직접 골랐다던데 진짜 잘 고른 듯 완전 레벨 노래예요. 오. 아 직접 고르신 거예요 이번에? 네. 보통 이제 회사랑 이 아티스트가 고른 곡이 다를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회사가 뭐 주로 사장님이 선택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요? 아 예전에는 주로 회사가 정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좀 연차가 차니까 이제 저희 의견을 좀 많이 맞아. 들어주시더라고요. 존중해 주는 거구나. 네. 왜냐면은 아 안 해주신다고요? 아, 알겠어요 그럼. 네, 재계약 때 봐요. 뭐 이런 거. 기억하고 있을게요. 와 2285님 페어 안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연습하면서 좀 웃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연습하면서 서로 마주보게 되거나 막 이렇게 되면서 하는 안무. 네. 근데 뭐 안무도 그렇고 아까 연기 씬도 그렇고 가끔 흔들렸을 때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빵 터질 때가 있잖아요. 왜 쳐다보고. 있어요, 있어요. 서로 우리 저희는 또 마주 보는데 이게 뒤돌면은 서로 눈 마주치면서 네. 웃고 한번 이렇게 하고 막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방금도 웃었어요. 네. 눈으로 얘기를 한번 싹 하고. 이제 자기 거 하고 그러죠. 네. 팀끼리 그냥 오래 팀을 해도 이렇게 같이 마주치면 되게 이상해, 그죠? 그럼 그럼요. 유부인은 안 그래요? 아 저희는 그래서 안무에서 서로 눈이 마주치면 서로 욕을 하고 다시. 욕을 해요. 아. 와 그렇게 어색하더라고 나도 활동을 둘이서 하면서도 와 한 번 눈 쳐다보는데 와 다시 쳐다보지 말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와. 뮤직비디오 단체 사진에 등장하는 네. 남성이 있는데 맞아요. 의문의 남성인데 네. 일단 이게 레드벨벳 다섯 자매의 아빠 역할로 나오신 분인데 맞아요. 전문 연기자신가요? 아닙니다. 굉장히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즉석에서 캐스팅했습니다. 누구세요 이분이? 바로 저희 현장의 밥차 사장님이세요. 밥차 사장이요? 진짜 네. 맛있게 밥을 잘 해주시는 우리 밥차 사장님께서 흔쾌히 보답으로 출연을 시킨 건가요? 아니요 그냥 저희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아니 근데 현장 캐스팅 이렇게 얼굴을 안 쓰실 거면은 태뿐이 하셔도 되는데 굳이 밥차 사장님을 아 그러니까요. 저희 너무 죄송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다 아빠한테서 좀 그런 다섯 자매가 학대를 받는 설정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밥차 사장님을 무슨 역할인지 모르고 그냥 뒤에 서 있어달라고 얘기한 건가요? 정확한 거는 모르시지 않았을까? 정도는 알려주셨겠지. 네. 아빠 정도다라고 알고 계셨어요. 학대한 아빠는 네. 얘기 안 했죠? 네. 네. 설명은 드리지 않고 이렇게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네. 여쭤봤던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얼굴이 안 나오셔서. 예. 죄송해요. 자 밥이 얼마나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떡볶이랑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요. 떡볶이. 네. 와.
밥차는 정말... 현장에서 먹는 밥차는 진짜 왜 이렇게 네. 맛있어? 국도 미쳤어요. 아 그래요? 네. MS 아 MSG 아니다. 어? 아 MSG를 많이 쳤다는 얘기.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밥차는 최고 기분... 많이 들어간 것처럼 맛있었다. 예. 자 이번 컴백하면서 그 킬땡 보이스 찍으셨는데. 일주일 만에 무려 600만 뷰를 벌써 지금 돌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레드벨벳. 야, 34분이에요? 히트곡이 네.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원래는 근데 처음에는 40분짜리였어요. 야, 근데 6분이 잘린 거야? 네. 근데 이 킬땡 보이스 역대 가장 지금 러닝 타임이 긴 네. 네, 영상이라고 합니다. 안 힘들었어요? 좀 힘들었어요. 힘들긴 했죠. 근데 정말 고생도 정말 많이 해가지고 특히 우리 웬디가 웬디 많아서. 괜찮았나요? 근데 워낙 저희 노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연습할 때 내가 할 수 있나 했는데 그래도 너무 그 쉬는 멤버들 돌아가면서 하니까 혼자 할 수 있으면 못했을 텐데 너무 재밌었어요. 34분. 와. 네. 이게 끊어서 가는 게 아니라 34분을 계속 이어서 가는 네, 그러니까요. 쉬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네. 계속 노래하는 거니까 쉽지 않을 텐데. 와. 아, 혹시 나온 노래 중에 못 넣어서 아쉬운 곡이 있는지 물어보네요. 너무너무 많죠. 정말.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그러면? 조이는 뭐? 저는 음파음파라는 곡을 넣고 싶었는데 음파음파. 네, 못 넣었어요. 예린은? 저는 So Good이라는 저희 수록곡을 넣고 싶었는데 못 넣었습니다. 그랬구나. 네, 저는 슬기는? So Good도 좋고 그 Ladies Night도 원래 후보곡에 있었는데 그게 못 들어갔어. 네, 아쉽고. 히트곡이 많으니까 그냥. 제가 또 넣으려고 했던 곡이 Ladies Night 그리고 Ladies Room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것도 못 넣었었고 뭐 Perfect Ten 뭐 아이린은요? 저도 그 Ladies Room 나이츠를 같이 넣고 싶은데 이어서 연달아서 이렇게 분위기가 비슷한 곡이거든요. 같이 넣고 싶은데 좀 아쉬웠구나. 네. 그럼 샌리스트는 어떻게 짜신 거예요? 멤버들끼리? 다 저희 A&R 언니들이랑 저희랑 정말 머리 쥐어 짜매면서 했어요. 맞아요. 이거 빼?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넣어? 어떡하지? 계속 이러면서 지혜씨랑 나왔어요. 네? 지혜씨 지혜씨요? 지혜씨가 누구? 있지 않아요? 아 저희는 지영 아 그렇구나. 예. 네. 예전에 일을 몇 번 했죠. 직원분들이랑 작가님이 예. 왜 아는 척 하시죠? 저랑 좀 앨범을 몇 번 했습니다. 예. 다들 잘 계시죠? 이게 그냥 일탈 같은 거죠. 아 히트곡이 진짜 많아요, 그죠? 와 벌써 데뷔 10년차 걸그룹이 됐네요. 아, 10년이 됐어요? 네. 이제 음악 활동 이제 요새 하고 다니면 진짜 완전 선배. 네 맞아요. 그래서 대기실 밖을 못 나가겠어요. 근데 이렇게 10년차라고 짚어주는 게 어때요? 좋아요? 아니면은 좀 뭐 약간 벌써 10년이 됐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 10년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아직 한창인 것 같은데. 한창이죠 뭐. 네. 한창이죠. 데뷔 10년 차인데 뭐. 그럼요. 앞으로가 더 많이 남았는데. 네. 맞아요. 날들이. 데뷔 몇 년 차죠? 유비지 씨? 저 개인적으로 아니요. UV. 뭐 아무거나요? UV는 14년 됐고 저는 한 25년? 23년 됐네. 저도 네. 개인적으로 네네. 오래됐구나. 와 선배님은요? 한 40년 됐죠 이제. 조선시대 데뷔. 오공화국 때 데뷔하셨잖아요. 예, 예. 오종황제가 이제 저를 불러서 제가 노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힘되긴 왔느냐. 들라하라. 예. 문자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16836 그런 거 치고 되게 동안이죠. 동안이죠. 레드벨벳 데뷔 초창기에 홍대에서 무슨 촬영을 하시면서 사람들한테 말 걸고 계셨는데 저한테도 말을 걸어주셨어요. 저렇게 이쁜 여자들이 나한테 말 걸 리가 없다 생각하고 긴장해서 안 사요! 라고 대답하고 도망친 게 생각나요. 신곡 대박나세요. 뭐 파는 줄 알았나 보다. 뭐였더라? 뭐지? 그래서? 이런 뭐 프로그램 통해서 신인 때는 뭐 그런 촬영을 많이 하니까 돌아다니고 안 사요? 배주연 마누라라고 하신 분이 주연아 요즘도 요리 열심히 하니 얼마 전에 예림이한테 생선조림 해줬잖아. 어떻게 하게 된 건지 궁금하다. 정말 궁금해서 미쳐버리겠다. 예리인데 예림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제 분명히 예림이에요. 야, 예림이야. 네. 아, 배주연도 우리 아이린 씨. 네, 이제 아이린 맞아요. 언니 분명히 배주연. 그래서 배주연 마누라. 배주연 마누라. 생선조림 어땠어요? 아, 언니가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요리를 좀 잘하는 모양이네. 요리 잘해요. 그래서 제가 자취하는
집에 이제 생선 조림을 해서 갖다 줘서 와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냥 온 원래 거예요? 원래 그날 이제 갑자기 둘이 밥을 먹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언니가 하필 밥 약속을 저랑 이제 밖에서 먹기로 했다가 그냥 안에서 생선 조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날은 밖에서 먹었는데 생선 조림은 이제 따로 해서 갖다 줬더라고요. 무슨 생선으로? 무슨 생선이에요 그거? 도미로 해가지고 도미로 조림 도미 조림 와 맛있어. 아니 그 가시가 없는 걸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살만 있는 걸로 하고 싶어서 와. 만들고 있었는데 갑 전화가 와가지고 굉장히 감동받았어. 뭐 하냐고. 그래서 나 생선 조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머니야 나 할머니야 할머니야 나와 요리 좀 즐기시는 편인가 봐요 집에서. 가끔씩 잘 차려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챙기고 싶은데 귀찮잖아. 근데 또 네 귀찮은데 진짜 1년에 한 3번 정도 있어요 그런 날이. 아 진짜. 네네. 근데 그런 날이었는데 감이 좋은가 보네. 그래도 오랜만에 한 번씩 하는데 요리를 잘하는 거 보면. 네. 옛날부터 되게 좀 특이한 음식 막 콩국수도 해줬어? 만들었던 적 있잖아. 콩국수에서 콩국수 네. 꽃게탕 이런 거. 꽃게탕. 네. 엄청 좋아하는데 아이린표 꽃게탕 먹고 싶네요. 네. 왜 그래? 왜 그래? 만들었네. 예림이 왜 그래? 예림이. 예림이. 아이린표 꽃게탕. 아이린표 꽃게탕 먹고 싶다. 아 누구도 나중에 알아요. 아이린 해물탕집 하실 줄. 아이린 해물탕 꼭 갈 거야. 문자 하나 왔어요. 안 그래도 3382님 저희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이린 언니 항상 숙찜팩 들고 다녀서 팬들 사이에선 숙찜팩 엠버서더라 불리는 거 아시나요? 숙찜팩? 아 핫팩이거든요. 핫팩이 제일 뜨거운 거 초록색. 아 지금 네 엄청 항상... 따뜻해요 여러분. 근데 이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막 여름에도 가지고 가시죠? 맞아요. 저요. 손이 차가운가? 아니요.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때문에 추워요. 그래서 이걸 항상 이렇게 안고 다니면 좀 따뜻해요. 그럼 쑥 냄새가 좀 몸에서 나나요? 네, 냄새는 안 나요. 냄새는 안 나는데. 냄새 안 나고 뭔가 이게 좀 뭔가 손에 잡히는 느낌이 이제 막 텁텁하거나 막 손에 막 묻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팩 만졌다가 아이리표 쑥집 쑥쑥쑥집 만졌다가 꽃게 만졌다가 김태훈님 저희 머리끈 주면 안 되나요? 머리 47번째 넘기는 거 또 넘김 48번째. 아 그걸 어떻게 다 세세요? 아까 그 사람 아까 그분이에요? 아 모르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세는 사람이 있네. 아 무섭다. 이거 다 관찰하세요? 지금 몇 번째예요? 와 이거 다야. 자 슬기가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4934님 웬디씨 얼마 전까지 뮤지컬 레베카 공연하셨는데 레베카에 나오는 넘버 중 한 곡 짧게 한 소절 들려주세요. 라디오에서 라이브로 너무 듣고 싶어요. 떨리겠다. 레베카 뮤지컬 첫 도전이었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레베카를 야 진짜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요. 무슨 역할 했죠? 나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희. 이희. 네 역할. 이희라는 역할을 혹시 맡았었고 한 소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오 와우 와우 예 컴온 음정이 틀릴 수도 있는데 어젯밤 꿈속 맨덜리 눈부신 달빛 라일락 향기 그리움을 부르네 검은 그림자 지울 수 없는 흔적. 야. 와. 어이 생각보다 길게 해주셔갖고 네, 저희가 한 소절을 부탁했는데 이렇게 많이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한데 아니 목도 안 푸셨는데 창법이 다르죠, 그죠? 손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크게 다른 것 같아요. 소리도 뭔가 더 크게 써야 되는 것 같고 약간 앞으로 좀 더 소리를 보내야 되는? 네, 이렇게 위로 보내는 느낌. 근데 실제로 가수분들 중에 이제 가수 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뮤지컬 생활을 또 오래 하시면은 창법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계속 맞아요. 뭐 옥주현 씨도 뭐 그렇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리사 씨도 뭐 그렇고 많이들 하시는데 계속 뮤지컬 하실 겁니까?
네,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원래 레베카 하면 되게 유명한 그 노래 있잖아요. 레베카. 맞아요. 그 노래도 한번 연습할 때 해보잖아요. 한 번씩 다른 역할이어도. 아니요. 전 제 역할만 충실하게 연습했습니다. 네. 방송하는구만. 예. 멤버들도 직접 보러 갔었는데 어땠어요, 진짜? 네. 우신 멤버가 또 있다고. 울었어 누가? 눈물을. 아,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네, 아유. 진짜. 그 보자마자 그냥 눈물이 네. 왈칵 이렇게 쏟아지는데. 보자마자? 네, 네 그냥 끝나고 언니가 와서. 등장하자마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우, 저희 어머니도 저희 뮤지컬 오셨는데 다 즐거운, 전 즐거운 역할이거든요. 제가 네. 유일하게 제가 좀 재밌게 해주는 역할이 저 나오자마자부터 어머니. 맞아요. 저희 엄마도 저희 콘서트 때 혼자만 울고. 그러니까. 어, 맞아, 맞아요. 아니, 이게 약간 감동을 잘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자식이고 뭐 이렇게 동료고 하는데 제가 아는 동생 중에 결혼하는 친구가 남자분이 계셨는데 신랑 입장을 하면서 울면서. 맞아. 그렇습니다. 아, 어땠어요, 아이린? 아, 저는 처음에 등장할 때도 울고 끝에도 울고. 아, 끝에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인사하잖아요. 아, 근데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아, 무대 뒤로 가서 이제 인사할 때? 네, 고생했단 말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막 얘를 보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조금씩 다가가니까 약간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처럼 저를 막 피하면서 약간 좀 다가가니까 그때서 언니 이렇게 울더라고. 완전 터졌어요. 도미찜 좀 가지고 가셨어요? 아, 네. 그걸 가져왔었어야 했네. 네, 손에다 숙진백을 하나 쥐어주고. 와, 슬기 씨는 취미가 혼자 돌아다니는 거라고 이제. 네네, 맞아요. 혼자 어디를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주로 서촌을 많이 가는 편인데. 서촌? 네, 제가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서. 좋죠, 좋죠. 네, 그런 뭐 수제비 먹으러 가기도 하고. 서촌 좋죠. 네. 아니 요새 또 푸바오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네. 그 에버레랜드도. 에버랜드. 에버랜드. 예. 네네네. 가보셨어요? 아, 이거 제가 아직 뭐 팬분들한테 안 밝혔는데 제가 푸바오를 보고 왔어요. 줄 서갖고? 네. 근데 어떻게 또 다른 방식으로 나올 텐데. 그거 나중에 꼭 봐주시고요. 아, 그걸 찍어왔어 좀? 네네. 제가 푸바오를 너무 보고 싶어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영접을 했죠.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 아, 그냥 얘가 막 똥 싸도 귀엽고 막 이렇게 막 밥을 먹어도 귀엽고 그냥 엎어서 자는데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모든 모습이 그냥 귀엽고. 네, 너무 힐링이 됐어요. 푸바오가 우리 슬기 씨를 좀 알아보던가요? 아, 저를 못 알아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다 했죠. 자, 0178번님, 웬디님 데뷔 첫 컬투쇼 나왔을 때 이상형이 박명수 씨라고 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나요? 그때 했던 얘기 기억나요? 아, 기억이 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 아빠가 듣고 계실 텐데 엄마랑. 네. 이게 그 제가 저희 아빠께서 닮아가지고 제가. 아, 그 아빠랑 닮은요? 네네. 아버지랑 박명수 형이랑 닮았어요? 닮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버지가 더 나이가 있으시니까 박명수 씨가 아버지를 닮았겠죠. 아, 예. 그렇겠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예. 그냥 아빠 이상형... 난 나야 이렇게 아빠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쑥 빼먹고 그냥 이상형이 박명수 씨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죠? 저희 아빠요. 네, 전체 이상형이 저희 아빠. 아, 근데 박명수 선배님 진짜 좋으세요. 아, 매력 진짜 엄청. 근데 진짜 스윗하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형들 중에 가장 솔직하고 가식이 없는 사람. 맞아요. 우리 엄청 스윗하신 걸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배려도 엄청 잘해요. 네. 나는 몇 번째로 솔직해요. 응? 네. 아, 근데 태균이 형도 정말 솔직하고 솔직함이 지나쳐서 가끔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우리 레드벨벳과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완전체로 컬투쇼와 함께 나오셨는데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 조희 씨부터. 네, 일단 저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오니까 또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진짜 활동하고 있는 기분이 나네요. 네,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안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예리. 네, 저도 너무 오랜만에 컬투쇼 나왔는데 그래도 항상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7킬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슬기 슬기. 아, 저는 정말 컬투쇼가 제일 떨렸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연차가 좀 차긴 찼나 봐요. 좀 많이 편해지고. 아, 진짜? 네. 아, 그동안 많이 재밌어. 떨렸었었구나. 사연이랑. 떨렸어요. 속으로 막 답변 뭐하지 이런 생각하고 그랬는데 너무 재밌게 또 오늘 네 마무리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항상 올 때마다 잘 챙겨주시고 아이고. 매번 즐겁게 하다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다이린 꽃게탕 전문가. 네, 저도 오늘 재밌게 하다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번 주 활동 넘었거든요. 여러분들 7킬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시는 길에 7킬을 한 번 더 띄워드리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벨벳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